저녁은 안 넘어가. 왜? 은혜영 정신병원에 입원했어. 뭐? 정말? 오늘 내 눈으로 보고 왔어. 아니 그때 통화할 때 너무 멀쩡했잖아. 성미야 난 어떡하니?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. 모처럼 행복이 뭔지 알고 살려고 그랬는데 다 숲으로 돌아갔어. 나 정말 주황 씨랑 결혼해서 이쁜 아이도 낳고 엄마도 돼보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. 그게 지나친 욕심이니? 내가 그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논바닥처럼 갈라진 가슴으로 사실 인간도 아니게 살았어. 행복 문 앞에서 이렇게 쓰러뜨려. 정 힘들면 모른 채 해.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절벽에 매달린 심정이었는데 그만 손 놓을 거야. 나 한 사람 떨어지고 다 살라 그러지 뭐. 은혜영 심하니? 특별 안정실에 있더라. 돌아서는 순간 포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. 나한테 세상은 이것밖에 안 돼. 기대한 게 잘못이지. 말처럼 간단한 거 아니잖아. 헤어지면 헤어지지. 내가 더한 것도 겪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. 결혼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주한 기자는 어떡하고. 난 얼마든지 아파도 되지만 주황 씨 너무 가엾어. 은혜영 홍역 치르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? 세영이 죽었을 때만큼 가슴이 너무 아파 참아 못 보겠어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. 되돌릴 거야. 어떻게든 되돌릴 거야.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돼? 실현당했다고 미쳐? 은혜영 제정신을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? 난 살 수가 없어. 엄마만 없었으면 힘들고 지치고. 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. 너 알지? 이 행복만큼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어. 누리고 싶었는데 내 목에 무슨. 너 복 없는 거 아니야. 복 없으면 드라마 잘 되고 그래? 그래 난 그거나 하고 살아야 돼. 나한텐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. 엄마만 있으면 돼. 안 못 보는 엄마 버리고 시집 갈래다가 제발 안 나갔다. 네가 뭐 엄마 버리려고 시작한 일이니? 복수하려다 이렇게 됐지. 은진석 국장이 그렇게 됐으면 아무치도 않게 돌아섰을 거야. 은혜영 제대로 될 때까지 나 오늘 본 거 못 잊어. 하느님이 어딨고 부처님이 어딨어. 정말 신이 있다면 인간 세상 이렇게 만들지 않아. 신이 있다면 왜 사람 신처럼 못 만들어? 상처 주지 않고 상처 준 돌 받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어야지. 불쌍한 게 인간이고 더러운 게 인간이야. 잘 될 거라고 생각해. 네가 낳으면 이주환 기자
은혜 형한테 다시 갈 거고. 문제는 너지 뭐. 힘들더라도 이제 다 잊고 마음 다스려. 나 잊을 거야. 세영이도 내 손으로 떠나보내고 엄마 실명하는 것까지 지켜봤는데 내가 못 이길 게 뭐가 있니? 그래, 남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결국은 나.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, 윤진섭, 심수정 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봐. 난 정말 인간으로도 엉망진창이야. 주황씨 아마 나 죽이고 싶을 거야. 자기 인생 다 망쳐놓고. 내가 얼마나 끔찍할까.